오늘 전어 타자 까나요? 조합 좀. 나 바로 손질. 승기 형님 옆에서 손질하고 있고. 뭐야? 승기 형님 옆에서 손질하고 있고. 빨리 빨리 놔주세요. 자, 자. 야, 뭐야? 왜 갑자기 전어 방송이 된 거야? 아, 전어 방송이라니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아, 감사합니다. 광학사님 감사합니다. 히트? 뭐 던지면 히트야? 오늘 저녁은 전어구이인가? 야, 앞에 전어 뭐야? 여기 여기 아이, 전어인데? 이거 전어, 전어. 잠깐, 전어 한 마리 올려놓고. 어? 잠깐만요. 전어 한 마리만 올려놓고. 전어 사이즈 왜 이렇게 좋아? 아이, 전어, 전어. 덩어리 삼치가 있는데, 분명히. 아, 이놈의 전어, 진짜. 손맛은 좋아. 손맛은 좋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빠졌어. 지나갑니다, 지금. 바이트는 바이트인데. 삼치가 아니고 전어야. 야, 전어 힘 좋아. 오늘 저녁 반찬은 전어입니다. 사이즈 실합니다. 삼치 잡고 있는 건데 지금 전어가 계속 걸려요. 한 마리만 숨어라 막장할까봐. 와. 무어데이 마지막에 또 비니까. 힘 좋아. 한 마리만 이 원투하면서 잡는 걸 싶어. 뛰어한 골랑 데이 이 안녕하세요 사랑하세요. 무어데이 잡수다. 오늘 저녁은 전어입니다. 전어 띄고 삼치 띄고 막. 전어 띄고 삼치 띄고.
아, 오늘 전화 잡으러 온 거 아닌데 자꾸 전화가 걸려요. 한 마리만 확실히 받아요. 우선 야, 얘 사이즈 왜 이렇게 좋아?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서해 루어 BJ 뼈다귀 삼촌입니다. 오늘 와 있는 곳은 보령에 있는 갯바위. 아침에 삼치랑 농어를 조금 보기 위해서 왔는데 삼치의 바이트가 한번 있었어요. 근데 제가 큰 놈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낚시는. 항상 큰 놈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가정 하에 세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준비 없이 그냥 쇼크리더에다가 메탈을 달고 하다가 메탈이 그냥 뚝 끊어지는 그런 바이트가 한번 들어왔습니다. 삼치 바이트가. 그래서 급하게 와이어를 끼고 지금 낚시를 진행하고 있고요. 전어대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어요. 전어대 지금 전어를 지금 네 마리 잡고 있는데 전어대가 움직이는 게 편광을 쓰면은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면은 수면 위 색깔이 다 똑같다가 어느 한 지점만 까맣게 보이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전어대예요. 아니면은 수면이 엄청 잔잔할 때 파장이 조금 인다 그러면은 거기가 전어대가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전어를 잡기 위해서는 전어대 위에다가 캐스팅하는 게 맞지만 삼치를 노리고자 하시면은 전어대 양 사이드나 전어대보다 조금 더 멀리 캐스팅을 해서 천천히 이렇게 리트리브 하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전어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전어를 먹기 위해서 삼치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삼치를 잡겠다 하시면은 전어대 주변을 캐스팅을 하시고 전어를 잡겠다 하시면은 전어대 위로 캐스팅을 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좀 더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넘버가 있긴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번호. 아버지가 이어서 또 하라고요? 아, 쓰러져. 파이트! 오, 쨘다. 쨘다! 자! 올게 왔습니다, 여러분! 올게 왔어! 메퉁이! 자, 올게 왔습니다, 메퉁이!